코알라, 니타 팽이. 모자는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코알라 화이팅! 이모! 방구 이모! 코알라 방구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세 종이 세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코알라 색, 얼굴 색, 연두 색, 그리고 모자에 사용한 4분의 1 작은 색 종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보통 손잡이니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잡기 두 번을 접어줄게요. 한 번. 두 번. 펴서 보통 손잡이니까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올게요. 조금 간격을 줄게요. 조금 중심에서 떨어졌어요. 세모 4개를 접을게요. 4개. 그 상태 그대로 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모 4개를 접을게요. 간격을 줘서 조금 떨어졌어요. 간격을 줬어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세모 4개를 접을게요.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니까 손잡이는 빨리 접을 수 있어요. 넷. 이렇게 접었으면 접힌 그 상태 그대로 세모 접기 한번 펴서 반대쪽으로 또 세모 접기 펴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네모 접기 네모 또 뒤쪽으로 네모 접기 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리면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면 손잡이가 완성이 돼요. 완성. 그 다음에 코알라의 얼굴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코알라의 얼굴도 쉬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 두 번을 해주세요. 펴서 세모접기 펴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올게요. 정확하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모를 4개를 접을게요. 3개, 4개. 정확하게 프레임이니까 뒤로 돌려줄게요.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모 4개를 접을게요. 4개. 4개를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올게요.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니까 프레임은 빨리 접을 수 있어요. 다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여기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접으면서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군데 다. 뾰족한 부분 위로 이렇게 반으로 세모. 뾰족한 부분 반으로 세모. 뾰족한 부분을 위쪽으로 세모.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네 군데 중에서 위에 코알라의 얼굴 윗부분은 윗부분 되는 부분은 내려서 접힌 선 중심에 세모를 하나 이렇게 작은 세모 접어주고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양옆 좌우 펴서 접힌 선에 맞춰서 작은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위에가 뾰족하게.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해볼게요. 펴서 접힌 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고 위에가 얇게. 그 다음에 원 상태로. 프레임 완성. 쉽죠? 그 다음에 코알라의 본체를 만들어 볼게요. 가장 귀여운 코알라의 얼굴 본체를 만들어 볼게요. 회색이잖아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네모접기 두 번 해주세요. 세모접기 펴서 돌려서 또 세모접기 펴서 네모접기 네모접기 두 번 펴서 또 돌려서 네모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가 되게 한 상태에서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또 돌려서 또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펴서 이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도 또 똑같이 접어주세요. 중심선이 있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돌려서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펴서 이쪽 밑에 한 칸을 접힌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고요. 반.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밑쪽이 될 거예요. 코알라 얼굴의 밑쪽. 그 다음에 코알라 얼굴의 위쪽을 접어볼게요. 위쪽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접혀있는 선에 딱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접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반으로 하나 접었으면 펴주세요. 펴서 지금 접은 얇은 선 그 밑에 한 칸에다가 또 반으로 0.5cm 되는 거 얇은 거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얇은 거를 이렇게 위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선 그대로 1cm짜리 이렇게 접어주세요.
코알라의 머리 쪽이라서 원 상태로 이렇게 돌릴게요. 그러면은 밑에도 한 칸 접혀 있고 위에도 한 칸 접혀 있어요. 위에는 얇은 거를 이렇게 두 번 접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윗부분 한 칸에 펴준 상태에서 얇은 것만 지금 접혀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세로 중심 여기 중심부터 이 네모 칸 대각선 여기 이렇게 한번 접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때 손가락으로 여기 중심을 딱 잡고 중심 잡고 이렇게 여기 중심부터 이 네모 칸에 접혀져 있는 이 선까지 대각선으로 딱 접는 거예요. 이쪽 됐으면 그 반대쪽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중심을 잡아주고 대각선에 딱 맞춰서 여기 점까지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힌 선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양 옆에서 이쪽에도 접힌 선이 있어요. 양 옆에서 이렇게 대문처럼 대문 접기로 이렇게 하나씩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대문 하나 이거를 여기 끝부터 여기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코알라의 얼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대각선으로 옆에도 다시 해볼게요.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짠. 그 다음에 양쪽 툭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살짝 한번 접어주세요. 이거는 사이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선에서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여긴 좀 얇게 여기 위쪽은 조금 넓게 여기가 좁게 여기가 넓게 접었어요. 이쪽도 이렇게 그냥 한번 접어주는데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고 여긴 좁게 여기 넓게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위에 여기 한 칸 접혀진 선이 있어요. 가로로 그 선에 맞게 딱 모자를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툭 튀어나와야 돼요. 코알라가 귀엽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때 이 밑에 선을 밑에 색종이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네모였는데 세모가 되게 끄집어내세요. 이 밑에 거를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밑에 있는 얘를 이렇게 펴보면 밑에 있는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밑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이 옆에를 네모냈었는데 세모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여기가 세모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 이 밑에 있던 부분을 여기 가로선에 맞춰서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가로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보이는 부분 지저분하니까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쪽도 여기 가로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지저분한 거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걸 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완성! 코알라!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합체를 시켜볼게요. 프레임을 위에 코알라의 머리가 되는 부분은 반으로 접고 밑에 턱 부분은 세모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밑에 쪽은 세모, 위에 부분 세모까지 전부, 전체로 다 넣어주고 양 옆은 하나만 넣어주세요. 밑에 있는 부분 양옆도 이렇게 하나만 넣고 위에 있던 세모는 이렇게 내려주고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내리고 코알라의 얼굴을 내리고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힌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살살살살 끼워주세요. 완성! 코알라 팽이. 모자를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돼요? 모자를 한번 접어볼게요. 모자는 빨간색 색종이 4분의 1 사이즈예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네모 적게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적기.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접은 쪽 말고 다른 쪽은 3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3. 내 모자라서 정확하게 안 접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크기로 이렇게 3등분. 잘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3등분. 잘 안 맞아도 돼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조금 1cm 정도를 흰색이 1cm 보이게 바깥으로 흰색이 조금 보여요.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빼서 이 빨간색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1cm 정도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기가 1cm 정도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튀어나오게 접고 싶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모자를 여기다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여기 중심선 있고 이렇게 1, 2 중심선이 보이고 반 정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 양옆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부터 한번 대각선으로 접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대각선,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접는 이유는 여기까지.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딱 반.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 이렇게 반,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게 모자예요.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위로 이렇게 접고 계단 접기로 위로 이렇게 접고 계단 접기 또 뒤쪽을 뒤로 이렇게 뒤로 왜냐면 모자에 위에 단추 부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쪽 끝부분을 이렇게 세모를 접어가지고 세모 뒤로 이렇게 세모 여기 툭 튀어나온 모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뾰족하니까 양쪽 얘도 이렇게 세모 세모를 뒤쪽으로 모자 완성.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살짝 접어주세요. 앞쪽으로 모자 완성? 모자를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돼요? 코알라 모자 안 씌워도 귀여워요. 여기 이거를 들어서 이 회색 부분 코알라의 머리 회색 부분에다가 이 모자 모자의 뒤쪽 이 부분을 회색 부분에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우고 이 프레임을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모자를 쓴 코알라.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